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외부의 삶에서 경험하고 관계 맺어온 모든 것에는 감정 에너지가 함께 담겨 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의해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장소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일정한 성격을 가진 에고로 기억하게 되고 삶 속의 모든 것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적 결속은 그 사람을 우리 삶에 붙들어 놓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움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성격이 한 측면을 강화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미움에 중독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미움이 감정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은 명백하죠. 뇌에서 몸으로 화학물질이 방출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소리내어 크게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외부 현실 속의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누군가로 기억하기 위해 환경에 의존하죠. 만약 우리가 어떤 감정에 중독된 상태라면 자신이 이제까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선언할 때 모든 사람과 감정적으로 묶여있던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인 선언은 과거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껏 숨겨온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몸이 마음이 되는 데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몸 안에 고여있던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나중에 새로운 자아와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할 때 자유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고는 자동적으로 이 감정을 숨기죠. 에고는 자신이 진짜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자기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과도 같죠. 이젠 주인이 하인에게 그가 그동안 얼마나 태만하고 무의식적이었으며 무책임했는지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몸이 통제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고 소리내어 말하기만 한다면 마음이 더 가볍고 후련해진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주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 환경과 어떤 연결도 짓지 않으면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통해 에너지적 결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인정하기가 그에 대한 내적인 고백이라면 선언하기는 외적인 고백인 셈입니다. 내맡기기는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가지치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는다거나 다른 누구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관념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자신을 내맡기는지 마음에 새긴다면 이 과정이 훨씬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마음 상태는
많은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 않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훨씬 크고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면 그것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잠재력이 이 무한한 가능성이 바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이제까지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혼자만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 근원과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에고의 의식은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딜레마라는 감정 에너지 속에 빠져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며 똑같은 문제만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객관적인 마음인 시각에서 비롯하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 객관적인 마음인 시각은 나를 벗어나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요. 객관적인 의식에 내맡긴다고 말해놓고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 의식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그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이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죠. 계속 똑같은 무의식적 습관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죠. 내맡긴 상태에서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맡기기는 우리가 제한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길 요구하죠. 특히 삶의 문제가 이러저러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길 요구합니다. 진정한 내맡기기는 에고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 전지전능한 지성에게 나를 맡기고 최고의 해결책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실재하며 그 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성격의 어떤 면도 완벽히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삶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인정하고 선언했던 감정을 이 큰 마음에 그저 내맡기며 도움을 요청하면 타협하거나 구걸하거나 조종하거나 회피하는 행동들은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무한하고 거대한 본성에게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필요도 없죠. 만약 지시를 하려 한다면 이는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아들여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 겸손, 정직, 확신, 열정과 같은 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거죠. 놓아버리고 싶은 감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큰 마음에게 내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마음과 사랑이 그것이 의지와 마음과 사랑에 일치할 때 그것은 응답할 것입니다.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원하는 미래의 결과물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 큰 마음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가 이미 완벽히 해결되었다고 확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신나고 멋진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어보세요.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 슬픔, 두려움, 스트레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기쁘게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을 하와이로 보내준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기대에 부풀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몸은 실제 경험을 하기도 전에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음은 큰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되비춰주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 세계는 나의 내부 현실이 반영입니다. 이 큰 마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냅스 연결은 그것이 실제임을 아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를 예를 들면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인 줄 알고 받은 환자들이 그걸 먹으면 회복될 거란 생각을 하고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하여 실제로 회복되는 느낌을 받고 결국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주 마음과 연결된 그들의 잠재의식적 마음이 건강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의 화학 물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명상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양자 마음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며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불안, 걱정, 낙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될지 지나치게 분석한다면 애초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놓는 셈입니다.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 자신을 도우려는 어떤 큰 힘을 막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양자 가능성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신성한 마음이 멋지게 꾸며놓고 있던 미래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마음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마치 양자 마음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의식인 큰 마음에게 자신을 맡겨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우주 의식에 연결되었다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더욱 의도적으로 나의 생각을 돌아보며 기쁨을 느낄수록 우주의 의지, 마음, 사랑과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감사는 의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양자장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낡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를 멈춘다면 신경세포들이 발화와 연결이 멈춰지면서 생물학적으로도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내맡긴다는 관념이 좀 어렵다면 전환하기는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는 과정을 좀 더 의식적으로 분별력 있게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을 전환시키는데 능숙해지면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낡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자 계속 노력할 때 우리의 성격을 이루는 신경망의 연결은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습 원리에 따라 매일의 삶에서 과거 자아와 연결된 회로들이 풀리면서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가 보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하기는 이렇게 훨씬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멈출 때 우리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거 자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기억이나 연상으로 촉발된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똑같은 현실을 만드는 뻔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전환하면서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서 몸은 항상성을 잃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상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생존 모드의 감정과 생각은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띠는데요. 이는 몸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소모가 일어나기 전에 생각과 느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에 반해 연상 기억은 우리를 의식적인 상태에 머물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전환하는 연습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상 기억은 잠재의식적 마음 속에 존재하는데요. 연상 기억은 외부 조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자동적으로 몸이 내부 반응을 이끌어낼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습관적인 행동을 낳는 거고요. 한두 개의 감각이 동일한 자극에 반응하면 몸은 별다른 의식적 개입이 없어도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이나 기억만으로도 반응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환경에서 비롯된 익숙한 동일시로 촉발되는 수많은 연상 기억들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에게 자동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감정에 연결된 과거 경험으로부터 연상 기억이 만들어지며 이는 다시 자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기억 속의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몸속의 화학물질이 변하는 거죠. 잠재의식적 마음 속에 저장된 그 사람에 대한 과거 기억이 반복 조건으로 작용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속의 관계들,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험한 모든 사람, 모든 일이 다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과정에서 의식적인 상태로 머물기 어려운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음악을 듣고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경험을 떠올리면 우리 몸은 즉시 과거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데요. 이것은 의식적 마음 아래에 있는 수많은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성격이 자아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뻔히 예상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며 과거 속 그 기지의 자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파블로프가 음식이라는 보상 없이 종을 계속 울리자 개들이 자동 반응은 이내 줄어드는데요. 더 이상 전과 똑같은 연상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음식 없이 종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려주자 개들이 신경 감정적 반응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어떤 연상 기억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의 소리가 되자 개들은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자아로 되돌아가기를 멈추다 보면 동일한 자극이 계속 주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에 대한 감정 반응은 약해집니다.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지 꾸준히 알아차리면 무의식적인 상태로 빠지는 자신을 멈춰 세울 정도로 의식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프로그램을 켜는 그 모든 연상 기억이 지워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사람이나 일에 연결된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우리를 지고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이미 충분히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면 자동 반응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알아차림이 매일매일 과거 기억과 연결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과거의 자아로 사느라 바쁘면 이러한 자동 반사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긴 쉽상입니다. 생존 감정이 계속해서 똑같은 유전자 버튼을 눌러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고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느낌이 지표를 넘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이 느낌, 이 행동, 이 태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요.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건강, 행복, 자유로움이라는 보상이 자기 파괴적 패턴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이렇게 늘 똑같은 감정 신호를 똑같은 유전자에 보내서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고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는데 의식적, 에너지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새로운 마음은 미래의 우리가 딛고 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 기술을 통해 정확히 똑같은 순서와 패턴, 조합으로 뇌를 발화시키는 자동 프로그램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로운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곧 활동 중인 뇌이므로 뇌를 살펴보고 관찰했다는 것은 자신이 제한된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를 창조할 시간입니다. 우선 새로운 나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행하는 명상과 머릿속 시연은 자신이라는 정원을 더 풍요롭게 가꿔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자신이 새로운 이상을 대변하는 역사 속 위인들이 이야기를 읽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작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자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재탄생시킬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의도와 의식적 집중은 우리 정원에서 자라는 꿈을 위한 물과 햇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마치 그것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할 때 우리는 잠재적인 운명을 해충이나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우리의 창조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잠재성 속의 나무에 기적이 비료를 줘서 열매를 알차게 키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해충과 잡초를 내버려 두는 생존 감정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의 감정이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 곧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을 잘 하기 위해서 과거의 반복된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요. 이때
과거의 자아를 관찰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관찰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데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자아를 일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관찰하기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무의식적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의식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기억하기를 통해 더 이상 원치 않는 과거 자아의 모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과거의 성격, 즉 더 이상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은 생각과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잘 관찰하여 다시는 그 과거 자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씌어내서 몸으로 표현된 것이 곧 신경 차원에 나타난 나의 모습입니다. 신경학적인 나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조합으로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까지의 자기 모습을 훨씬 잘 자각하고 관찰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신이 과거 자아를 돌아볼 때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하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과거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무의식적인 생각과 습관이 나오기 전에 보통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미를 점점 더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설탕이나 담배 같은 것에 의존하던 습관을 극복하려 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화학적 중독에 따른 몸의 갈망이 언제 시작되는지 잘 감지한다면 그만큼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탕이나 담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강한 충동과 욕구가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욕구를 관찰해 나아가다 보면 이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을 더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사실 우리의 한 부분이죠. 이제부터는 나의 제한적인 존재 상태를 잘 알아차려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대개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그 하나의 생각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반복을 통해 고정된 뇌 속이 오래된 회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생각이 강한 느낌들과 연결된 과거의 메아리이며 이것들이 뇌 속에 오래된 회로를 작동시켜 뻔히 예견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생각처럼 습관적인 행동 또한 자기만의 독특한 마음 상태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몸이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한 바로 그 감정에 의해 기억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마련이죠. 이것이 무의식적인 상태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곧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면서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다른 손에는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좋은 몸을 만들겠다며 게으른 행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렇듯 무의식적인 행동은 성격을 감정적으로 강화시켜 중독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매일같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그 감정적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공경에 빠질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감정 상태와 일치하고 그 상태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된 느낌을 잠시라도 떨쳐내기 위해 특정한 습관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고통과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순간적인 만족감을 구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 약물, 알코올, 음식, 도박, 쇼핑 중독 등이 마음속의 고통과 공허함을 해소하는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습관을 만듭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공허감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과 짜릿함이 식으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중독성을 더해가는 거죠. 갈수록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에서 지운다면 파괴적인 무의식적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과거의 자아를 기억할 수 있는 내면 일기를 살펴보고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는 특정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느끼고 생각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이를 더욱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날마다 이것을 집중해서 해나아가다 보면 아마도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기억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적 마음속이 프로그램 작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조명을 비추고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이러한 알아차림에 익숙해져서 아예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아를 구성하는 시냅스 연결들을 가지치기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 자아의 모든 측면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아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 자동적인 생각과 반응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아가 그것들이 촉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이 자각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